인기 가수 저거는 여기 알리. 아리야, 손님 오셨네. 주현미 짝사랑 좀 들려줘요. 저녁에 자다가도 안녕히 주무시냐고 하고 뭐 심심찮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나. 예. 우리 어머님이 저보다 이용을 잘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연세랑 성함이랑 예. 말씀해 주세요. 35년생 정동선.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요. 그럼 초에 들어오셨네요? 네, 초에 들어왔어요. 1차에 네, 여기 들어왔어요. 네. 생각할 때는 네. 좁지 않나 했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시기에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더 이상 뭐 이보다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 정도면 뭐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너무 잘 됐어요. 4년 됐어요. 깨끗하시고. 네. 어머니 그럼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해서 먹죠. 아. 식당은 하루에 한 번씩고. 거기 가서도 네, 드시고요. 우리가 가서 먹죠. 예. 네. 너무 참 잘해놨어. 여기는. 아, 그리고 도와주시러 오시기도 하시고요. 예, 예 도움이. 연세가. 나이가. 그렇죠. 87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업으로, 양으로, 좋은 조건으로 다독이면서 사랑으로 사는 거지. 처음에 여기 입주하실 때 네. 어떻게 알고 여기를 선택하셨어요? 아, 저기 저 뭐야 혼자 있으니까 동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기다가 접수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1차에 딱 됐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14층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층으로 달아 2층으로 달라 그러면 못 간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딱 오니까 14층 딱 지정이 된 거야. 처음에는 입주해갖고 딱 두 집에 들어왔는데 막 으시시하고 막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다 이어서 들어와서 지금은 다 찾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층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 탁 트여가지고 뷰도 좋고. 네. 네. 지금 아래층에서 살아라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도 좋으시죠? 네. 네. 너무 좋아요. 혹시 자녀분들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놀러도 오시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요. 오지. 왔다 갔다 하죠. 너무 네. 잘해요.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자고 일어나면 운동하고 한 30분은 이제 할 수 있어. 이 안에 이런 데 돌아와서 다 저런 거 복지관에 저기 다 해줬으니까 혈압기랑 다 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 먹고 이제 복지관에 가서 핸드폰 공부하고 끝나면은 점심 먹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도우미 선생 오면 앉아서 시간 나면은 또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 앱 사용법 예. 이런 것도 배우시고 예, 보니까 예. 아리야 손님 오셨네. 주현미 짝사랑 좀 들려줘요. 주현미 짝사랑 네. 들려드릴게요. 저녁에 자다가도 안녕히 주무시냐고 하고 뭐 심심찮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나. 예. 우리 어머님이 저보다 이용을 잘하세요. 어머님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키워 놓았지. 아리야 꺼주세요. 옳지. 어머니 여기 오셔서 친구분들도 사귀었어요? 그럼요. 많죠. 뭐 여기 노래 교실도 가고 또 여기서 복지관에서도 하고 네. 아니 놀러 가죠. 우리 팀장이랑 뭐 어디 가자고 하면 다 동아리 가고 가고 뭐 네. 그래. 또 시민대학에서도 또 와요. 돌봄 재미있게 그 저기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여기는 와서 살아도 아들 없고 뭐 이래서 와서 살아도 외롭고 그런 건 없어요. 네. 나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 부자 됐어요. 아. 어머니 한 달에 네. 여기서 사시면서 비용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40만 원 갖고는 부족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한 44만 원 나오거든. 근데 네. 그거 갖고 살라고 하면 살기는 살아. 병원에 다니는 거. 그렇지. 그 병원에 다니는 게 제일 약값이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려면은 살아. 그런데 이제 아프지만 안 하면 네. 그런데 아플 때 네. 돈을 써야 되니까 그때만 저기 하지 다른 건 없어요. 네. 어머님 여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고령자 복지주택이 되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좁아서 어떻게 살아? 아유. 이러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와서 보라고 해야지. 봐야 돼. 안 보고는 몰라. 오늘도 뭐 저기 살림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트럭으로 한 트럭 들어오던데. 그래도 다 들어갈 데 있어요. 네. 아무것도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죠?
다 들어갈 때 있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노인들끼리만 사는데 아이고 아, 우울하지 않나? 아니 노인들끼리 사니까 우울하지 않지. 젊은 놈 끼워봐. 거기 젊은 사람 노는 대로 놀자고 니나노 하자고 그러지.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늙어도. 뭉치면 해요. 뭉치면 해. 그런데 이 아픔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이게 되지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는 정말로 오면 몰라서 그래. 여기 와봐야 알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러세요. 아우 나는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친구를 사죠? 아이고 아니 저기 나가면 친구들이 뭐 널널해요. 다 널널해요. 나는 살던 데에서 있지? 살아야지 막 이래요. 살던 데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떠나? 막 이래요. 아니 아니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 일단 한번 와 보시라고 그래. 나한테 오라고 그래. 나한테 내가 복덕방 해줄 테니까 나한테 네. 오라고 그래. 여기로 오시고 나니까 자녀분들도 아이 달라지죠. 예, 그러면요 좋다고 하는가요? 그러면요 별천지라고 하지. 우리가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니까 자식들도 마음 놓고 좋아하지. 우리 박하나 팀장도 우리 며느리도 알고 다 알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처럼만 깨끗하게 어머니처럼만 늙으면 좋겠다고 항상 좋은 말이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기 오시면 다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환영할 것이고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예쁘게 또 잘 돌아가셔. 여기서 아프고 뭐 그런 거 없고 오늘 아프다 내일 가면 돌아가셔. 지금 몇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천당이라니까 오실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오시면은 여기는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행운이에요.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여기 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외로울 때는 그냥 같이 또 술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 뭐 사장님하고 말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몰라서 그렇지. 여기를 못 찾아서 그래. 못 찾아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단합해갖고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돼서 어떻게 됐든지가 내가 건강해야만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웃 간에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러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오셔서 건강도 찾고 못된 아들도 효자도 돼. 못된 아들도 여보 띄워놓고 있으니까 아들들 딸들이 와보면 좋거든. 그러니까 한 번 올 거 두 번도 오고 그럼 효자 된 거지 뭐. 그럼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네요. 이야기를 해야 알아. 이야기를 해야 알지. 말 안 하면 몰라. 예. 맞아요. 예. 너무나 좋습니다.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살고 계시네요. 그럼요. 여기 몰라서 그렇지 짧게 공부를 했어도 얼마나 넓게 쓰는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여기 슬플 새 없어.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도 슬플 거 없어요. 일단 여기 와보시라고 그래. 가슴을 툭 튀어줄 테니까. 아니 그러면 되지요. 아니 세상 와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 가면 못해 외로워서 어때. 아니 지금 사는 데는 안 외롭대요. 거기 맞아요. 더 외로워. 근데 여기는 만들면 돼. 이 세계에서 만들면 돼. 와가지고 그저 형님 아우 뭐 어디 아무것도 빠지는 거 없어요. 네. 앞뒤로 이렇게 둘러보면 뭐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네. 지금은 수급자도 지금은 하기 쉽게 많이 저기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 네. 뭐 아들이 있어도 안 되고 아들이 재산이 있어도 안 되고 나한테 돈이 좀 있어도 그래도 안 되고 뭐 까다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사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어르신들 다 입이 이러고 댕겨 이러고 댕겨. 하나 여기 올 수만 있으면 오면 돼. 오기까지가 절차 밟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누구라도 오신다고 하면 여기 대환영이야.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낮은 사람은 낮은대로 항상 이렇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떨어질지를 모르고 다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지 딴 사람이 그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머니 예전에 방송에도 나오셨다면서요? 네, 나왔죠. 어디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건축탐구에 나왔어요. 아, 그 건축탐구 집 거기에 네, 출연하신 거네요? 네, 여기 이 안에 다 돌았지. 재밌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 안 해도 소문은 다 났더만. 맞아요. 네. 어? 다 소문은 났고 어쨌든 일이 와서 입주만 할 수 있으면 네. 네. 여긴 대환영이에요. 네. 누구라도 어쨌든 여기 오신 거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